목격자 여러분 안녕.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목격자 여러분 안녕. 오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박사죠? 오박사 아니죠? 오늘은 캐릭터가 제가 다중이어서 지금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오시엔의 김경식 제시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고요. 종교는 없고 근데 이름이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오늘 찍은 영상은 직장 선후배가 같이 로맨스 우리 보았다. 네. 더 이상 설렐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설렘을 이미 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었던 게 처음이에요. 대화는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 아, 이거 레전드 씬이죠. 전 이 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네가 영모가 되려는 걸 사탄 마귀들이 시기 질투해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브로맨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남남이 나오기도 할까? 그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려는지. 아, 보여줄까? 그래? 로봇 아니야? 이게 상미 아빠가 완전 사이비에 미쳐가지고 그 상미를 방에다 가둬놓고 네. 계속 못 나가게 하려고. 아빠. 이때 옥태균 배우님 참 멋있었다. 이거 로맨스 맞아요? 아니 로맨스죠. 밀실 로맨스. 네 알제. 네,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사투리를 쓰면은 텍스트도 꼭 사투리를 쓸까요? 어 쓰지 않을까요? OCM판 러브 액츄얼리네. 아 손바닥에 성민은 핸드폰이 없어. 알제. 알제. 한상환. 데려볼 이렇게. 저런 게 또 한마디가 희망이 되잖아요. 갇혀있는 상미에게는. 이게 설레요? 설레죠. 기다려 구하러 올게. 아 기다려 보여줘 올게 해서 구해줘 올게 아니라 구하러 올게. 구하러 올게. 저거 상미였으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상단에 구해줘. 그렇죠. 이게 방송되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 이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손바닥에 쓸 필요도 없어. 선생님한테 모든 걸 덮어씌워서 본질을 흐리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떻게 도망을 쳐요? 도망을 가게 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서혜정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상황이 바뀔 거고요. 알기 때문에 심장이 더 두근두근하네요. 약간 이런 위기와 긴장감이 그쵸. 어떤 로맨스 기운을 그쵸. 높이고 있죠 지금. 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바로 돌아올게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되게 급한 것 같은데. 내가 반드시 정리할 거니까. 갑자기? 오 예! 오 예! 오 예! 원래 사귀는 사이인가 보네요. 밑에 입술이 여기서 약간 힘드네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굳이 선배와 함께 봤어야 하네요. 좀 짧았어요. 좀 짧은 게 좀 아쉬웠어요. 로맨스였다면 네. 슬로우를 걸었어. 조금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었잖아. 급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슬로우를 걸기가 좀 뭐하니까 감독님도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주차도 아니고 정차 중에 키스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너무 급박했어. 잠시만요. 여봐요. 핸들 잡고 있잖아. 알았어요 이제. 이유가 있었네요. 아 이거 에탄 로맨스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 아우 귀여워. 송진 배우님의 동생을 성훈 배우님 봐주던 그런 설정. 집에 안 가셨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요? 애가 무슨 에너자이저야 지치질 않아. 아 동구가 말썽 많이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동구 저기 봐 저거 뭐야. 그래 뭘까 저거. 애기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우 매너가 있지 뭐야. 아,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풋풋하고 설레지 않나요? 그거 좋네요. 이거는 좀 덜 불편합니다. 아기가 너무 모른 채 하는 것도 솔직히 저 정도면 느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뜨겁죠. 왜냐면 여기 성훈 배우님 볼이 여기다 뒤통수에 닿는 느낌이 오죠. 약간 OCN 결에 조금 안 맞는데 약간 TV의 느낌? 아 너무 좋네. 지금 이제 트레인에 나오신 경수진 배우님. 경수진 배우님이 트레인.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야? 아. 오 마이 갓! 대학생 여러분 학교에서 이러면 제적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었으면 생각을 해봐. 현실이었으면 저런 주위에 열광과 관심을 갖지 못해. 막 이러면 호끄러. 방금 막 이거 이거 나오고 막 거. 이거. 안 그러죠. 솔직히 요즘은 가쁜 키스를 한다고 그래도 교실에서 아마 대부분 그냥 다 스마트폰 보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메인에 같습니다. 뜨면서 이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 썸네일 보세요. 약간. 어! 급해! 아까 분명히 소프트했잖아요. 10만 날이거든. 이게 천하원 만난 날인데 서로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건 조금... 아. 어! 왜 춥나 봐요. 코만 빨간데. 이거는 짧지만 일단 수위가 가장 셌던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그래도 선배님과의 친분이 굉장히 있는 편인데도 네네. 요건 조금 머쓱하네요. 뭐랄까 자꾸 입술을 머쓱해서 만지게 되네요. 저 왜 이렇게 입술이 말랐죠? 왜 이렇게 앞으로 한 두 달간은 더 말을 못할 것 같고 좀 더 메신저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메신저도 못할 것 같아요. 요청하지 않아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늦지 않고 연락할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이 애타는 로맨스의 주제가 널 알고 싶어 혈액형 별자리 선배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시간이었다. 아. 퇴근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 일 많이 한 것 같아 지금. 토할 것 같아 아까. 아 우리 오늘 무척 거리를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잡았네요.